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정기총회 주요 내용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임기 동안 기도, 금식운동 전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질위에 달려왔다며 한장총의 모든 역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한장총을 비롯한 한국교회 모든 교단과 연합 단체가 하나돼야 할 때라며 연합과 일치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 교종이든 한교연이든 한기총이든 한장총이든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고 우리는. 우리는 성령한테 하나되기도 기도하는데고 해결이 되고 뭉쳐야 되고 외치야 되고 하나의 말, 하나의 정책, 하나의 소리 빛과소고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내부 총질을 시키야죠. 그는 귀신의 역사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회무 순서엔 대표회장, 상임회장 선거와 임원과 총무, 감사 인준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엔 상임회장이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상임회장으론 서울 한영대학교 총장인 한영훈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김종준 신임 대표회장은 팬데믹 위기 속에서 적절한 변화와 회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 교단 확장과 기도 운동에 힘쓰고 한국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장로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장총에서도 다음 세대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장로 교단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서 세워서 침체되어 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고자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입니다. 한편, 각종 회의와 사업, 감사, 결산 보고를 비롯해. 제38회기 사업 계획안 심의도 진행됐습니다. 한장총 측은 5대 중점 사업으로 다음 세대 부흥운동, 장로교 발상지 방문, 장로교 정체성 확립, 회원교단 확장활동, 이웃사랑 실천운동 등을 꼽으며 38회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